이람들 오늘은 GT5의 자동차 개조가 실제 성능에 영향을 주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일반 차량과 내구도 풀업이 된 차 속도를 비교해볼게요. 출발! 여기까지! 이번에는 핸들링을 테스트해볼게요. 105마일에서 왼쪽. 이번에는 속도 비교 스타트.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핸들링 비교. 여기까지. 이번에는 뒷범퍼만 바꾼 차를 가지고 왔어요. 왼쪽이 개조된 거. 자, 이제 속도 비교 갑니다. 준비하시고 스타트. 이번엔 핸들링 테스트. 90마일에서 왼쪽. 자, 이번에는 스포일러만 개조가 된 차를 가지고 왔어요. 핸들링을 테스트해봅시다. 뒤쪽 타이어가 이제 스키드마크를 만들 거예요. 먼저 아무 개조도 안 된 거 이만큼. 그 다음에 스포일러 개조 볼게요. 스포일러 개조 같은 경우는 쭉 처음에는 똑같다가 나중에는 좀 더 안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진하게 보이는 부분 확실히 다르죠. 다음엔 드래그 레이스 출발 하트. 이번에는 서스펜션만 개조한 차를 가지고 왔어요. 오른쪽이 높이가 더 낮아요. 준비하시고 출발! 여기까지. 이번에는 롤케이지만 개조가 된 차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탱크로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서 쨍그랑 이렇게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일반 버전 쨍그랑 거의 뭐 비슷하게 깨집니다. 자, 이번에는 견인차에 걸고서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